공식 라인을 통해서 뭔가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카톡을 통해서 수백 회의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배우자의 카톡을 통해서 했다라는 사실도 드러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그냥 믿으라고 말씀은 한 거예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윤석열 배우자 카톡으로 업무 보고를 했다는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업무 보고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업무 보고 과정에 본인이 청문회장에서 답변한 걸 잊어버린 모양인데 왜 이렇게 카톡을 많이 주고받냐?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랬다. 어떻게 업무 개선에도 있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나는 검사장급이고 주요 직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하고 더 할 수 있어요. 그 질문서는 지금 돌아다니는 내용들이지, 그게 이미 돌아다니고 내용들이지, 그게 이미 돌아다니고 내용들이죠. 예. 시행령 정부의 문제, 그 다음에 인사검증에 관한 어떤 법적인 허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알고 있기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도 이렇지는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같은 동료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이 쭉 인사라인을 장악해가지고 하는 거는 역대 어느 정부에도 없었고 심지어 하나회들이 쿠데타를 해서 정부를 장악했을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지난 정부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대정부 질문에서 허위 답변을 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가서 확인해보고 내 말이 맞으면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파악하고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파악하고 제 말이 맞으면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파악해보겠습니다.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파악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검사 출신들은 이렇게 사과를 안 합니까? 사과를 못합니까? 공소권 남용을 했다고 확정 판결을 받아도 사과가 없고 처벌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이제 고위직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게 또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한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었죠. 뭐든지 공개를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막후에서 그거를 다 아름아름으로 친분관계로 해왔죠. 전직 검찰총장 같은 분들도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수시로 하급자들이 전화오는 게 제일 짜증났다라는 증언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사지휘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과거에 어떤 검찰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사나 감찰을 다른 방식으로 방해하다가 그게 그대로 징계의 사유가 되고 행정법원으로부터 확정까지 됐죠. 확인까지 됐죠. 그리고 공식 라인을 통해서 뭔가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카톡을 통해서 수백 회의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배우자의 카톡을 통해서 했다라는 사실도 드러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그냥 믿으라고 한 말씀은 거예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윤석열 배우자 카톡으로 업무 보고를 했다는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업무 보고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업무 보고 과정에 본인이 청문회장에서 답변한 걸 잊어버린 모양인데 왜 이렇게 카톡을 많이 주고받냐?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랬다. 어떻게 업무 개선에도 있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나는 검사장급이고 주요 직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하고 더 할 수 있어요. 한 칸만 뛰면 나오는 최측근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놓고 지금 부인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와 인사검증단에서는 신인척 관련된 범위를 형제자매 재산 형성 과정, 형제자매의 결혼생활, 자녀들의 학교 입학 과정 이런 것까지 다 확대했습니까? 자료 수집합니까? 단장 얘기해보세요.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앞에 앉아있는 장관이나 대통령 되신 분이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공직자의 책임을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인사검증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던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것도 안 해. 그러면서 뭘 바꾸고 뭘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거예요. 인사검증 기준 절차도 얘기를 안 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난번 정부에 제가 뭘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까? 검증 받아봐서 알겠지만 그 질문서만 봐도 뭘 검증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저희도 그 질문서는 바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왜 공개를 안 했냐고 지금 묻잖아요. 투명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단순히 그걸 업무착오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그 질문서는 지금 돌아다니는 내용들이지, 그게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